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고요. 21차네요. 그렇죠? 21차.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네요. 33일 완성하려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회 30번까지는 조금 전에 끝냈고요. 자, 31번부터 한번 볼게요. 굉장히 긴데요. 차례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빼기 250. 이렇게 하면 더하기 3x에. 이렇게 하면 빼기 339. 자, 오른쪽 할게요.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빼기 4, 3, 12, 이렇게 하면 2x에다가 이렇게 하면 더하기. 자, 얘부터 먼저 계산하면 5x 빼기 19는 4x였으니까 6x 빼기 10 이렇게 되죠. 자, 문자 붙은 거는 왼쪽으로,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그렇죠? 무식이는 빼기 x는 요거는 9가 되죠. 따라서 x는 요 빼기를 홀라당 너 먹어 하고 줘버리면 됩니다. 여기 있는 빼기는 그냥 갖다가 척 걸쳐주면 됩니다. 너 가져하고. 자, 6x고요. 빼기 6 플러스 4, 3, 12x에 더하기 4.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빼기 3x 빼기 6. 이렇게 하면 빼기 8x인데 빼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14입니다. 더하기. 자, 12에 6 하니까 10. 8x에다가 빼기 2 이퀄 식은 이렇게 하면 빼기 11x에 14에서 6 빼면 뭐야? 더하기 8이죠? x 붙은 거 넘깁니다. 18x에 더하기 11x. 빼기니까 넘으면 더하기 됐어. 그럼 8이고요. 이거 빼기니까 넘어가면 더하기 됐죠. 식은 뭐야? 29x 이퀄 10. 따라서 x는 10을 29로 나누면 되겠죠? 좋습니다. 뭐 길어봤자 지까지 이렇게 손바닥 아니죠. 쫄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10x 더하기 515 빼기 248x 298 하는데요. 요거 빼기 빼니까 더하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2x 더하기 20 이렇게 하면 빼기 3x 빼기 6 빼기 더하기 빼기예요. 10 빼서 8 빼니까 2x 더하기 5 18하니까 23은 2x 빼기니까 빼기 x, 20 빼기 6이니까 더하기 14. 그럼 넘기면요, 2x 더하기 x는 14 빼기 23. 요거는 3x죠? 시킨 빼기 9네. 따라서 x는 빼기 9를 3으로 나누니까 빼기 3. 그렇죠? 자, 식은 2x고요. 빼기 7이 14 더하기 7이 14x에다가 5, 7이 35다. 숨쉬기도 가쁘다, 이거. 빼기 x 빼기 4에다가 더하기 2, 10x에다 더하기 6. 그죠? 요 식이 16x. 35에서 14 빼면 21인가? 그 다음에 요거는 9x에다가 6 빼기 4니까 2죠. 자, 왼쪽으로 모아, x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모아 빼기 11 빼기 더하기 10이니까 빼기로 갔고요. 16에서 9 빼면 뭐야? 7x인가? 그렇죠, 7x. 그럼 빼기 19죠. 따라서 x는 빼기 7분의 19. 16에서 9 빼면 7 맞지? 아, 갑자기 머리가 완전 바보 된 느낌이네, 이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걷는데 좀핑 돌고 안 좋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별로네. 나이가 먹게 되면요, 항상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자, 28이 16x고요. 더하기 38이 24. 빼기 24 8x예요. 빼기 4. 자, 25 10x에다 더하기 2는 4죠. 빼기 3x 빼기 4 3 12. 자, 화끈하겠습니다. 16에 8 빼니까 8x에다가 24에 4 빼니까 더하기 20. 10에서 3을 빼니까 7x. 4에서 빼기 10이니까 빼기 8. 10길로 넘어오면 8x에서 7x 뺐고요. 빼기 8인데 싹 넘어가니까 빼기 20 있죠. 8 빼기 7이니까 1이니까 x 빼기 28. 오, 좋아. 바로 여기서 답이 깔끔하게 나왔네요. 자, 이제 나머지 다섯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더럽게 길게 생겼지만요. 의외로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248x에다가 빼기 4. 빼기 3x에 빼기 15 더하기 3. 이퀄. 4x에다가 27이 14죠. 빼기 35, 15x에다가 더하기 3.
조심, 조심. 빼기, 빼기는 더하기. 항상 빼기에서 틀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8x, 3x 빼니까 5x고요. 빼기 4, 빼기 10, 빼기 19인데 거기 3하니까 빼기 16이죠. 4x 빼기 10이니까 빼기 11x죠. 14에다 3하면 17인데 10이 빼니까 더하기 5. 쉽게 넘기면 5x 더하기 11x. 5 더하기 16. 자, 빼기는 넘어야 더하기 됐죠. 식이 얼마야? 16x는 21. 따라서 x는 21, 16. 16분의 21. 이건 뭐 약분도 안 되네. 그죠? 공통되는 숫자 아무것도 없죠. 21은 3 곱하기 7인데. 밑에 3 없잖아.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면 3, 5, 15x에다가 2, 5, 10이죠? 2, 3은 6x에다가 3, 3은 9죠? 어휴, 이렇게 빼기하고 이거 빼먹으면 그대로 틀린다, 이거. 그죠? 빼기 7 있어요. 빼먹으면 7이 섭섭하지. 2, 4, 8x, 빼기 2, 5, 10. 자, 스피드 조절합시다. 좀 천천히. 빼기 9x, 빼기 3, 5, 15, 더하기 24. 빨리 하면 항상 실수를 하더라고. 자, 21x고요. 10에서 9 빼니까 1이죠. 1에서 7 빼니까 빼기 6. 이퀄. 8x 빼니까 빼기 x죠? 빼기 10, 빼기 10 하면 빼기 25인데, 거의 더하기 10이니까 빼기 1. 쉽게 넘어오면 21x 더하기 x는 빼기 1에 빼기 6 넘어가 더하기 6. 쉽게 22x고, 쉽게는 5. 따라서 x는 5 나누기 22. 답들이 이게 모양이 아주 더럽게 떨어지니까 꼭 틀린 느낌이 들어요. 자, 차분하게 해봅시다. 쉽게 이렇게 하면 빼기 10x, 빼기 10이 나오냐. 2는 4, 빼기 4x 더하기 2, 3은 6. 빼기 6x 더하기 3, 5, 15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빼기 6x 더하기 2. 빼기, 빼기는 더하기. 쉽게는 빼기 6x 더하기 6. 더하기 16. 자, 요놈 하면 빼기 10x에다가요. 6하고 쉽게 하면 얼마야? 아, 21에 9 되니까 30이네. 빼기 6, 빼기 6, 빼기 12x. 2하고 6하면 8인데 8에다 이거 넣으니까 더하기 24네. 쉽게 넘기면 빼기 10x에 더하기 12x. 24. 30절 넘기면 빼기 30. 그죠? 식은 얼마야, 이건? 12 빼기 10이니까 2x죠, 2x. 식은 빼기 6, 따라서 x는 빼기 3. 2, 3은 6이니까, 그렇죠? 자, 39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4x에다 2, 4, 8이고요. 2, 5, 10x에다가 더하기 3, 5, 15죠?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빼기 6x에다 더하기 2고요. 이렇게 하면 빼기 15x에다가 더하기 6이죠. 빼기 빼기 더하기. 항상 조심하세요. 요 식이 빼기 6x. 15 5도 하면 20인데 8이 생기 28. 빼기 6 빼기 15니까 빼기 21x에다가. 2 6 하면 8인데 거기 빼기 15니까 빼기가 되죠. 쉽게 넘어오면 빼기 6x 더하기 21x. 빼기에 넘어가면 빼기 28. 아, 21에서 6 빼면 얼마야? 15x지. 빼기 3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네. 30, 15 나누면 2잖아, 그죠? 2 곱하기 15, 30이니까, 빼기. 한쪽에 빼기 붙어 있으니까. 자, 마지막 거. 이렇게 하면 빼기 2x, 빼기 2, 7이 14고요. 더하기 3, 3은 9x에 3, 5, 15, 뒤에 빼기 3 붙었고. 이렇게 하면 빼기 10x 더하기 2, 3은 6에다가 12x 더하기 2 하면 안 돼. 2, 4, 8이죠. 실수할 뻔했다. 빼기 14. 쉽게도 다 했나? 2, 7, 2, 14, 3, 5, 15. 오케이. 자, 요거는 7x죠? 9 빼기 2니까. 15에서 14 빼니 1 남았는데 거기서 빼기 3니까 빼기 2가 되네. 이퀄. 12에서 10 빼니까 2x. 자, 6하고 8이 14인데 14 뺐으니까 없네? 없어. 그럼 쉽게 넘어오면 7x 빼기 2x는 넘어가면 2. 5x는 2. 따라서 x는, 그렇죠. 5분의 2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20회도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1회 가지고 또 황소처럼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항상 공부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루에 많은 양을 못한다 해도 꾸준히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에 실력 올리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꾸준히 공부만 하자. 공부만 하자. 공부만 하자. 오케이? 예,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